62번부터 65번. 다음 중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f(x)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아,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근데 이제 이거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62번. x는 정의역이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y는 이제 공역이지. k-2가 작거나 같다.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럼 일단 이거를 우리가 꼭지점을 뽑아야 돼. 해설 보니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이게 표준형으로 고쳤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1 그리고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1,1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중요해. 그래서 이거 0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y축과 맞는 점에서 x는 0 집어넣으면 된 거거든. 그러니까 0,0. 그러니까 y축과는 이제 원점에서 만난다는 거. 중요하고. 그럼 요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요 상태로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꼭지점,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쪽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이랑 감소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안 나오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만 돼야 되냐?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요 부분 중에, 들어가야 돼. 요 부분.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 같이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다. 1이 돼도 되고. 1보다 커도 되지? 1보다 커가지고 그래프 이렇게만 그려줘도 돼. 그 1대1 대응이지? 그러니까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함수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K는 1이 돼도 되고 1보다 커도 돼. 그러면 아무튼 K가 찍혔다. K가 찍혔어. 그러면은, 자, 짠, 올라갔을 때 만나는 점. 그러면은 요 점의 y좌표는 뭐가 돼야 돼? y좌표는 k-2가 돼야 된다.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했지? 요거 x에다가 k를 넣었을 때 y도 여기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k-2거든. k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그래서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K-2가 나와야 된다. K니까. K-2가. 그래서 FK는 K-2가 나와야 된다고. K-2. 그래서 FK.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K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는 K-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항시켜서 동량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또는 2지. 근데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2만 되는 거야, 2. 2만 된다. 그래서 k 값이 2다. 2. 다음 63번. 63번.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y는 2k-5 작거나 같다. 이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래. 요게 1대1 대응이 돼. 1대1 대응. 그러면은 먼저 꼭지점 잡아야겠지, 꼭지점.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바로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바로 그냥, 바로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 나왔지,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요 상태로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대칭축의 x는 1이라고. 대칭축의 x는 1이니까 지금 x는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부분. 그치? 그러니까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가 이제 요게 이제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K가 이런 데 찍혀야겠지,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찍혀가지고, 증가 부분하고 감소 부분이 같이 있으면 안 돼. 요건 증가 부분이고,
얘는 감소하는 부분이잖아. 같이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X가 K, 그러니까 X가 K보다 커 나타니까 K는 아무튼 여기만 있어야 되지. 여기만. 여기만 있어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나 같다. 그치? 그래서 K1보다 크나 같다. 자, 두 번째. Y는 EK-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어딘, 그러면 이제 그 범위는 이제 요 부분만, 한쪽만 나오는 거고. 한쪽만. 자, 근데 만약에 K가 여기 있다. K. 그럼 K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 나오겠죠, 여기가. 대응하는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EK-5가 되겠지. 여기가. EK-5. 만약에 EK-5가 아니면은 함수가 아니든지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그건 여러 번 했지. 만약에 EK-5가, 그럼 EK-5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EK-5가 나온다. EK-5가 나와야 돼. 그러면 K 집어넣으면은 그 여기다 K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EK-5가 나와야 돼. EK-5. 그러면 약분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은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4.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K가 1보다 커야 되겠지? 1보다 커야, 그러니까 K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2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만일에 EK-5가, 그러니까 K를 집어넣었을 때 EK-5가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럼 만일에 EK-5가 여기가 아니라, 만약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EK-5가. 만약 EK-5가 여기 찍혀버리면은, 여기 찍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력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공력은. EK-5가 되면은. 공력은 여기가 되겠지. 공력. EK-5가 K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K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가 되고, 그치. 그럼 밑으로는 대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공력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공력은. 공력은 여기가 되고, 치역은 여기가 되는 거야. 치역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EK-5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딱 맞아야 된다고. 그 만약에 EK-5가 밑으로 찍히면 어떻게 돼? 밑으로 찍히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EK-5다. EK-5. 자, 그렇게 되면은 공역은 여기만 되는 거지. Y는 EK-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역은 여기가 돼. 자, 그러면은 공역은 K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되거든, 여기. 그러면은 대응하는 공력이 있냐면 없지. 공력은 지금 여기라고. K 집어넣으면은 대응하는 값이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대응하는 값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EK-5가 위에 찍혀도 안 되고 밑에 찍혀도 안 돼. 여기 딱 찍혀야 돼, 여기에. K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딱 찍혀야 1대1 대응이 나오는 거지. 64번. 자, X파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 Y파 Y는 K 플러스보다 크거나 같다. FX는 X제곱 더하기 EX. 자, 요것도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그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표준형으로 고쳤지? 그, 꼭지점 뽑아내려고.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1,1. 요게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y 그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y도 0이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럼 요게 이제 먼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 1대1 함수를.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쪽만 되든지 요쪽만 뽑아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X가 K보다 작으니까, 얘만 뽑아야겠지. X가 K보다 작으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쪽으로 뽑아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먼저,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1이 될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뭐, 여기만 돼도 되지. 여기만. 꼭 마이너스 1이 될 필요는 없어. 작거나 같으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여기다. 찍혔어. K가. 찍혔어. 그러면은, 요 대응하는 Y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자, K를 집어넣었으면 대응하는 Y 값은 K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여기서 K 플러스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식이 나오지. FK는 K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K 플러스 2. 그러면 FK는 여기다가 K 집어넣으니까 K제곱 플러스 2K야. K제곱 플러스 2K는 K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K 빼기.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지. 근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그럼 K는 마이너스 2만 되는 거지. K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K 플러스 2가 여기가 아니라 위에 찍히든지 밑에 찍히면은 안 돼. 딱 여기 찍혀야 돼. 65번. 자, 그럼 이건 이제 함수가 x제곱 빼기 4x인데, 그럼 얘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뽑아내자, 꼭지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니까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여기 중요한 게 대칭축. 대칭축, x는 2. 자, 대칭축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일단 요 상태로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두 점. 그럼 먼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1대1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럼 1대1 함수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부분만 봐야겠네, 여기. 그치? 여기 k. 여기는 안 되겠지, 여기는. k. 따라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K가 2가 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 찍히면 돼.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뭐 K가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여기다. K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요거만 되겠지, 요거. 그럼 요것도 이제 1대1 함수지. 1대1 함수. 자, 해 놓고 그다음에 자, 그럼 마이너지 K가 찍혔어. 여기 K다. K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뭐만 되냐? 요거만 되는 거고. 요거만. 자, 요거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래프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K를 넣었을 때 대응하는 점이 뭐가 나와야 된다? K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 K 플러스 U. K 플러스 U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FK는 K 플러스 U가 나와야 된다. FK 뭐였냐 이게? 아,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K 집어넣으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는 K 플러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이항시키면은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다 해야 돼. 0.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1은 0. 0. 그럼 K는 마이너스 6 또는, 아, 6이구나. K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근데 K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지 마이너스 1. K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K 플러스 1이 위에 찍히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에 찍히면은. K 플러스 1이 위에 찍히면은 공역은 여기서부터라고. 공역은 여기서부터야. 만약에 K 플러스 1이 위에 찍히면은.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함수가 안 되지. 그치? 그럼 만일에 K 플러스 6이 밑에 찍혀버렸다. 여기서. K 플러스 6이 밑에 찍혀버리면은 공역은 여기도 들어가. 공역은. 이게 공역이 돼. K 플러스, 그러니까 Y가 K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공역은 여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X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 K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함수값은 여기야. 그럼 여기만 찍히겠지? 함수값은 위로만. 그러니까 공역은 여기가 되는데 치역은 여기가 돼.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6이 대응이 돼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좀 쉬었다 하자.